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당원 총회에서 정대위 위원장으로 선임 대신 강덕수 위원장 오늘 소감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을 잘 저기 해보질 않아가지고 어색하고 그런데 아까 인사 당원총회에서 인사 말씀으로 대충 가름을 했으면 싶고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고 헤쳐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앞서고요. 오늘 선출된 그 정대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면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큰 어떤 소임을 맡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당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2년 임기에 시당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향후 지금 우리 대구시당에 지금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화합을 해 나가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앞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출된 정대위원들이 물론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안들을 하나씩 결정해 나가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자신의 주장은 한 번 정도 밝히는 것으로 그거 하고 또 강한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물론 이제 회의 과정에서 때로는 뭐 큰 소리도 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언쟁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치열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단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는 마음을 같이 모아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것도 이제 정대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모든 진행되는 의사 일정을 우리 당원 동지들 통해서 생방송으로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은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흩어지고 이제 갈라진 마음들은 우리가 화합시킬 수 있는 예, 작은 부분부터 눈사람 뭉치듯이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나중에는 큰 눈사람의 몸통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그런 자세로 자세를 낮추고 다가가서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대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집행부가 정상적인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정대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최대한 단시일 안에 그 집행부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시당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당원총회 중계방송